남녀가 데이트 비용을 어느 정도 비율로 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게 참 신경 쓰이거든요, 사실은. 남자가 내야지. 다 내라고? 아, 그러니까 나와 있지. 그러니까 전통적인 남성상인 거예요. 그렇죠.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죠. 무조건 남자가 해줘야 된다. 저도 많이 내고 하거든요. 반만 내거나 아니면 제가 더 많이 낼 때도 있는데 이런 옛날 분들 있잖아요. 옛날 남녀예요, 지금. 약간 구시대적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낼라 그래도 원래 내가 낸다고 막 하면서 막 저를 막 못 내게 하는 그 나중에 거예요. 뭐냐면 그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미리 다 계산해 놓지. 왜냐면 돈 내는 걸 보면 미안해 할까 봐. 그렇죠. 저도 약간 했어요. 이창훈 씨처럼 이렇게 나갈 때 멋있게 좀 스테이크 같은 거 좀 고급적으로 좀 먹고 고급적으로 고급적으로 멘트가 고급스럽지 않네. 드라잉 에이지라고 하죠. 이제 좀 이렇게 숙성된 스테이크. 그냥 고기 덩어리. 그냥 말해. 알았어. 그래서 이제 나가서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이렇게 딱 손 들어서 계산하겠습니다. 카드 따면 3개월로 부탁드릴게요. 3개월로. 아, 무이자로 내는 거 했나 보죠? 꽤 많이 나오니까 3개월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왔어요. 그래서 싹 하고 딱 했어요. 저 가시죠. 제가 계산했어요. 근데 그 여자분이 오히려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조세호 씨는 싫어할 이유를 다 찾나 봐. 아니 내가 잘했는데.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. 그 여자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이걸 먼저 이렇게 사시면 어떡해요? 처음 봤는데. 부담스럽게. 네, 좀 부담스럽게. 근데 여자분 너무 그러게 그러면 2차 가시죠? 2차는 제가 시원한 맥주 한 잔 제가 사고 싶네요. 딱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개념 있네. 멋있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딱. 근데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조세호 씨에게 개인적인 관심이 없으면 책 잡히지 않으려고. 나는 됐어. 징그러운 거지. 호의를 받기 싫은 거지. 아니, 무슨 이야기를 다 쓰레기로 만들고 있어요. 나 나름대로 가면. 아 이게 승질 내고 2차 계산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거는 좀 자존심 상한 거죠. 내가 그렇지 자존심 상한 거 그래. 호의가 아니야. 내가 얘기했잖아. 아니 승질을 왜 내냐고. 이게 보는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, 그래도 그 여성분이 어떤 조세호 씨의 그런 매력에 빠져서 2차를 가고 싶어. 조세호 씨 그게 아니라 봐봐요.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. 개념 있는 여성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조세호 씨에게 개인적인 호감이 있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. 어? 계산하셨어요? 그러면 고마워요. 2차는 제가 쏠게요. 이러지.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? 왜 계산하고 나? 아 그럼 2차 내가 쏠 거예요. 사업 받으신 거 아닙니까? 조세호 씨 스토리는 문제가 뭘 하든지 여자의 첫마디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호의를 해보는 여기서 많이 지나내고 싶다. 근데 계산을 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여자가 많이 하든 뭐 남자가 많이 하든 상관은 없는데 제가 예전에 연하남 만날 때 한 7:3 정도로 제가 더 많이 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나중에 그 상대방이 너무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나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. 가만히 있는 거 그냥 이제 당연히 내가 할 줄 알고 그러면 안 돼. 이렇게 이 사연처럼 습관화 돼 있고 상대방이 그걸 당연시하게 생기는 순간 그 좋아해서 내가 먼저 하려던 그 마음이 없어져요.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.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. 너도 좀 사 막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. 근데 그 몇 대 몇으로 나눠 내는 게 굉장히 계산적으로 느껴지고 사랑이 굉장히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재정에 대한 협의잖아요. 데이트에서 그건 되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. 솔직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취업난 이런 것 때문에 데이트 비용 지출이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에요.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것 때문에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못 만나고 막 너무 가슴앓이를 한단 말이에요. 나는 정말 수입이 정도야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입 비례해서 좀 내는 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. 굉장히 해서 몇 대면서 너무 우리 계산적이야 막 이런 거보다는 돈을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. 봤던 케이스 중에 좀 굉장히 좀 좋았던 케이스가 실제로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체크카드를 데이트 동작 커플 쓰더라고요.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 뭐 10% 정도는 이제 거기에 입금을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어디 식사를 하러 가면 계산할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 그 같이 쓰는 걸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. 남성분들이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데 남자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. 오빠 나 커피 마시고 싶어. 그러니까 야 지금 밥도 배부르게 먹는데 무슨 커피야 이러면 꼭 커피가 먹고 싶어. 근데 오빠 나 커피 마시고 싶어. 그럼 바로 차 세워서 커피 마시러 갈까?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. 이게 여자 마음이에요. 말 한마디로 빈정상 하는 거거든요. 맞아요. 아니 왜 그래? 이건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그 말을 들으면 커피 마신 거 같아요. 그 말을 들으면 커피 마신 거 같아요. 안 마셔도 돼. 마음으로 이미 배가 불러. 아니 남자가 커피 마셔. 그러면 커피를 끝까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커피 마셔야 돼. 아니 그거 위험해요.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오빠 가방 갖고 싶어. 오케이 사. 아 됐어 안 사도 돼.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오빠 나 좀 가방 갖고 싶어. 그래 사. 네 이거 주세요. 그러면 누구 시켜줘 이거는. 당신 주인니까? 아니 네 주세요. 여자면 죄송합니다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. 네, 뭐
이렇게 연애할 때는 아무리 남자친구 지갑에서 돈이 나오는 게 좋을지 몰라도 결혼하면 안 반가워요. 내 그러니까. 남편 지갑에서 돈 나오는 거. 다 그거 다 우리 돈이잖아요. 그럼 결국 내 주머니니까요. 내 돈이고 우리 돈인데. 예.